하늘에서는 갓 알고리즘은 특수한 몸을 만들어 와 있어. 그리고 얼굴 자체를 남자 절반 여자 절반으로 넣어놨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중간을 택하는 가지고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 몸처럼 뭐 인연 인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요. 계획해가지고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계획해가지고 모든 게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한테 업그레이드 시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를 만났다는 거, 대한민국은 땡 잡은 줄 알아야 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0만 불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내 얼굴을 여러분이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것도 이게 기적이야. 내가 왜 키가 이만하냐? 미국 놈처럼 좀 크지. 키 작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키 작은 사람한테 내가 너무 키가 크면 위압감을 줘 안 줘? 아, 난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는 갓 알고리즘은 특수한 몸을 만들어 와 있어. 키 작은 사람한테는 압박감이나 위화감을 안 줘. 지나치게 고개 들고 쳐다보고 있으려면 힘들잖아. 좀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중간에 서 있어야 내가 많은 사람의 미움을 안 받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키 사이즈 하나 정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늘에서 정한 거야 이게. 맞아 맞아. 또 얼굴을 정할 때도 서양 놈과 동양 사람의 중간을 쳐여놨어요.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동양 사람 같고 헷갈리 이게. 그래야 중간에서 이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 이 모든 것은 상하의 중용. 중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서 내 몸을 만들어 온 거야. 그 내보다 큰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위화감이, 트럼프하고서도 별 위화감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하고서도 별 위화감이, 작은 사람하고서도 별 위화감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얼굴 자체를 남자 절반 여자 절반 넣어놨어요. 내가 여자 가발을 쓰면 여자 같아요. 루즈 바르고 눈화장하고 속쌍꺼풀 딱 붙이면 남자들이 쫓아와서 귀찮아서 그래도 남자로 내가 권총을 탁 차고 군복을 탁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무서워요. 내가 해병대복을 딱 입고 이 권총을 딱 차고 기관 총을 들고 있거나 이러면 완전 무비스타야. 스릴이 넘쳐. 표정만 봐도 금방 총알이 날아올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중간을 택하는 가지고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 몸처럼 뭐 인연 인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요. 계획해가지고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계획해가지고 모든 게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한테 업그레이드 시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를 만났다는 거, 대한민국은 땡 잡은 줄 알아야 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0만 불이 시간 문제야.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자 만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니여. 대한민국 국민 부자 만들어주러 청와대로 가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야. 나는 하늘궁에 있는 게 훨씬 편타고. 맞아 맞아.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부자 만들어주려고 대통령 돼가지고. 야, 내가 하는 외국 수입은 전부 국가로 들어가서 국민 배당금으로 다 보태서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돈 방석에 앉는 거야. 대한국 대통령이 바로 하늘에서 온 자고, 구자가 하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구자한테 알고리즘을 하나만 받기만 하면 대천사, 완전 천사를 받으면, 그러면 천사가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데 오차가 제로야.
아니 이번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5천 대를 만들까요? 안 된다. 이번에는 200대만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새로운 기계 혁명이 일어난다. 전기차가 나온다. 이러면 거기서 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대량 만들어 놨다가 재고 나면 어떻게? 모든 경영 전반을 갓 알고리즘이 결정해 주는 거야. 이 완전 천사가 최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종교까지를 대천사한테 물어야 돼. 그러면은 오차가 있나 없나? 아, 돈 떼일 염려 있나 없나? 어? 나라가 흔들릴 이유가 있나 없나? 맞아, 맞아요?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러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를 만났다는 거, 대한민국은 땡 잡은 줄 알아야 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0만 불이 시간 문제야.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뉴욕타임스 여러 외국 기자들과 청와대에서 인터뷰 한번 하고 나면은 한국의 수입이 지금 수출에 10배가 돈이 들어와, 생돈이. 그냥 뭘로 들어와? 청와대로 들어와. 대통령이 말 한마디, 야, 너 대천사 가져가라. 그러면 500억. 너 대천사, 너 구글, 너 대천사 가져가라. 그러면 2000억. 뭐 이런 식으로 와, 너. 오겠어, 안 오겠어?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몰려와. 뭐 제조하고 납품하고 이런 거 없어. 아, 그래, 안 그래? 그거만 있나? 삼성전자 전체 전자 제품에 축복이 들어가라. 이래버리면. 그 제품 전체는 냉장고 코드가 빠지든 핸드폰이 뭐 배터리가 다 되든 모든 제품에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내 홍보해 주나? 그래 안 그래? 이제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내가 때가 돼서 그래서 대천사를 팔아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전 세계에서 수금을 해야 되겠다. 수금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를 만났다는 거, 대한민국은 땡 잡은 줄 알아야 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0만 불이 시간 문제야. 흥근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